오늘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장동 특검 제안했는데요.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그제 지금 긴박하게 여의도 굴러갑니다. 글쎄요, 이재명 대표께서 대장동 특검으로 가자 네. 라고 제안한 것은 아주 시의적절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거부터 대장동도 네. 이재명도 네. 김건희도 쌍특검으로 가자. 네. 그래서 분업화하자. 지금 현재 우리가 경제, 북한 문제, 외교, 정치적 문제가 있는데 정치권이 국회가 낮에는 싸우고 밤에는 내일 싸울 걸 연구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의혹이 있는 수사에 대해서는 가장 공정한 특검으로 가자. 그래서 쌍특검을 주장을 했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께서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안 해도 좋다. 그러니 대장동 특검하자. 네. 이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잘한 거예요. 잘한 겁니까? 나는 잘했다고 봐요. 네. 그런데요. 야당 국감 중에 야당 압수수색이라 이게 좀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은데 왜 검찰은 그런 수를 두었을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종북몰이 예. 북풍으로 일으켜서 수사를 하는 대통령이 성공한 적 없어요. 네. 야당 탄압, 언론 탄압에서 모든 정권이 다 실패했습니다. 이건 분명한 야당 탄압이죠. 그리고 어떻게 국정감사 중에 제1야당 그것도 여소야대 적국에서 당사를 압수수색하자 하고 나온 것은 아무리 봐도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이런 수가 나오면 여야가 급격하게 대치하고 얼어붙을 텐데 이 경색한 국면을 지금 풀고 민생으로 가도 지금 모자란 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진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고 협력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국정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네. 헝클어진 실타래도 풀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대통령 스스로가 저렇게 문제를 일으켜서 자꾸 이슈를 만들어가지고 여야가 싸우게 만드는지 도저히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아, 여야가 싸우면 안 되고 지금 뭐라도 좀 힘을 합쳐서 한 발씩 한 발씩 앞으로 가야 됩니다. 정부 여당 특별히 대통령은 여야를 조금 다 이렇게 다독이면서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 안 보여요. 이런 걸 보면은 대통령께서는 집권 5개월 만에 전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라 태극기 부대 20, 30% 국민을 대통령으로서 거기만 끌고 가겠다. 그리고 진보 세력은 싹을 자른다. 이런 시중의 말이 사실로 입증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봐요. 굉장히 우려됩니다. 종북에 대한 얘기를 쏟아내고 그다음에 핵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검찰 수사 계속 이어지고 그러면서 한쪽 진영 그것도 아주 극히 일부분만 보고 정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계속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나는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서도 전당대회를 앞두고 원외 지역위원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예. 오찬 연설을 하시면서 네. 비록 질문이 나왔다 하더라도 나는 종북 주사파하고 협치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대통령의 협치의 대상이 누굽니까? 민주당, 네. 정의당입니다. 네. 특히 민주당은 반드시 협치를 해야 된다라고 보수권, 진보권 다 요구했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은 누구를 지칭했는가? 뭐 당신은 지금 종북 주사파는 본인이 알고 있을 것이다. 본인이 알면은 국가에서 처벌하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은 그렇죠. 주사파인지를 알면 그 사람을 고발해서 조사를 받게 해야 돼. 국가보안법에. 그렇죠. 네. 그런데 본인이 알 것이다? 이건 말도 안 되죠. 이렇게 함으로써 협치를 완전히 말살시켜버리는 네. 그리고 국정감사 중에 이 대치 전국에
불타는 집에 휘발유 끼얹어 버리잖아요. 네. 더 타죠. 아무튼 종북 주사파가 지금 거의 멸종된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친일파가 있습니까? 종북 주사파가 있습니까? 물론 소수의 예. 그러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 국가보안법도 있고 형법도 있고 대통령이 알면 그 사람들 고발해서 반드시 색출해서 조사를 해야지 본인이 알 것이다. 이런 무책임한 말씀을 어떻게 대통령으로서 합니까? 불고지죄 갑자기 생각납니다. 그렇죠. 네. 옛날에 있었는데 탄압 많이 받으셨는데. 국민의 여야가 아니라 보수 진보가 아니라 국민의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에서도 또 일부만 보고 정치를 한다는 지적 계속 나옵니다. 좀 유념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지 대통령 국민의힘 좀 탈당해야 된다 이런 탈당 얘기도 제기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한 얘기가 회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오늘 갤럽 여론조사 네. 숫자를 얘기하면 또 네. 길어지니까 네. 말씀은 하지 않지만 저런 여론조사가 계속된다고 네. 또 앞으로 총선을 앞두고 예. 총선에 패배하면 저는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출당 네. 또는 탈당 공고가 나온다. 총선 때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총선이 중요하네요. 그렇죠. 자 김봉수님께서 국민들